김범석 선수 뭐 경기 전에 저한테 했던 뭐 질문들도 있었고, 네 오늘 경기 스트라이크 존 설정 잘 했습니까? 선배님 말씀이 도움 많이 됐습니다. 어떤 느낌으로 오늘 경기 좀 임했어요? 일단 첫 타석에 제가 삼진 먹었을 때 네네. 유리한 카운트에서 안 좋은 공에 두 번 연속 당하면서 삼진을 네. 당했는데 네. 이제 두 번째 타석에서는 이제 그거를 참으면 스트라이크가 온다라는 생각으로 잘 참았는데 좋은 공이 왔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두 번째 타석 정말 멋진 홈런이었고 세 번째 타석에 좌익수 플라이 치고 나서 상당히 아쉬워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아쉬웠을까요? 일단 쓰리볼 상황에서 체인지업이 오는 걸 보고 네. 일단 변화구 승부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체인지업을 노리고 있었는데 네네. 타이밍은 좋았던 것 같은데 네. 잘 정확히 맞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네. 아쉬웠습니다. 자 사실 이번 시즌 들어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 경기에서는 본인을 이제 직접 그 고의사고로 거르기도 했잖아요. 이제 좀 많은 견제가 오고 또 본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? 견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제가 이제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이제 김범석 선수는 사실은 지금 지명 타자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. 네. 네. 포수 연습 얼마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어필해 주세요. 일단 박효환 코치님이랑 네. 훈련 시간에 되게 송구 훈련이나 또 블로킹 훈련, 또 캐칭 훈련 네.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네.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럼 보통 경기 전에 하나요? 아니면 경기 후에도 하나요? 그냥 경기 전에 그 경기 전 연습 시간에 네네. 방망이 치고 또 포수 네. 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번 시즌 이제 김범석 선수가 개인적으로 세워두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될까요? 일단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팀 성적이 나는데 제가 기여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일단 두 자릿수 홈런을 해보고 싶습니다. 타율은 한 어느 정도 목표를 좀 세우고 계십니까? 3할 치고 싶습니다. 네, 3할 뭐 그리고 또 두 자릿수 홈런 꼭 달성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또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또 여러 팬분들께 또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죠. 네, 오늘 주말 경기 만원 관중이라고 들었는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신다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